23년 동안 도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분청사기 심사위원입니다. 공예는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공예협동조합 이사장 진정욱입니다. 10대에는 도자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대에는 처음 도자기를 접했습니다. 30대에는 도자기가 업이라 생각했습니다. 40대에는 도자기를 봉사로 승화시키고 싶었습니다. 50대에는 도자기를 융성하고 싶습니다. 60대에는 도자기 역사에 남고 싶습니다. 정성이 담겨져 있는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었던 민족입니다. 그런 우리 민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공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을 제대로 알리고 싶습니다. 손으로 만든 정성스러운 작품을 사용하시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전라북도 공예협동조합은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